힘들어. 백증 표류기. 박살 행성팀 선수가 골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박살 행성팀 선수를 막으러 부부젤라 행성팀 수비대가 달려갑니다. 아,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야, 저기서 넘어치다니. 왕, TV 그만 보고 이제 나가서 놀자. 이거 다 보면 탐정 로봇도 봐야 한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낮은 시험 점수 때문에 고생이신가요? 어? 그렇다면 이 스마트 모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쓰기만 하면 IQ가 올라가는 마법 같은 모자. 저번에 깜빡 속아서 샀던 물건이잖아. 하나도 효과 없던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요? 이번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다릅니다. 가로세로 5cm 더 길어진 제품으로 효과도 5배나 더 좋아졌습니다. 5배? 정말일까? 글쎄, 난 지금도 똑똑해서 말이지.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스마트 모자를 사시는 분께는 잘생겨지는 멋쟁이 크림을 드립니다. 저번에 샀을 때 전혀 잘생겨지지도 않던데. 이번엔 다릅니다. 멋쟁이 행성에서 끌어올린 지하수가 들어간 로션. 바르자마자 잘생겨지는 마법의 로션. 마가 임박, 서두르세요. 이번엔 진짠 것 같아. 빨리 사자. 링링. 지금 TV에서 광고하는 거 당장 보내주세요. 어? 택배요. 박살 홈쇼핑? 이거 저번에 샀던 물건 아니에요? 이번 건 달라. 신제품이라고. 나왔어. 이것 좀 봐. 굉장하지? 최신형 스마트 모자야. 그 엉터리 기계를 또 샀단 말이야. 대장, 저번에 환불받은 물건이랑 똑같은 거잖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번 건 달라. 5배나 더 똑똑해진다고 했어. 대장, 그런 엉터리 기계를 또 사오면 어떡해? 그게... 아, 잠깐만!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모자를 쓰고 대답할게. 이거 쓰면 정말 똑똑해진다니까. 방금 MD1이 뭐라고 했지? 당장 환불해! 구왕, 이 스마트 모자 말인데. 철수 왔니? 나 어때 보여? 뭐가 어때? 아까랑 똑같은데? 뭐? 방금까지 계속 발랐는데 또 속았어, 또 속았어! 당장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할 거야, 링링! 고객님! 아, 여보세요? 받았어? 박살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는데 환불 좀 받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래? 환불해준다고 박살 홈쇼핑으로 오래. 그럼 당장 환불 받으러 가자.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환불을 받겠다고 어디 올테면 와봐라. 200년간 놓치지 않았던 올해의 환불 철벽 방어상이었는데 그날 구왕과 철수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 환불 받으러 왔는데요. 고객 환불 시스템 가동. 저희 이거 환불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니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환불을 해준다면 선물 건너 간다고 그래서 이곳으로 회사를 넘겼지. 박사롬 쇼핑이 여기로 이사했구나. 자, 빨리 가서 환불받고 오자고. 응? 뭐야, 아무도 없네? 그러게, 조용한걸? 환불하실 고객님은 계단을 통해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좋아, 그럼 올라가자고. 모처럼 운동 좀 하겠는걸? 좀 숨이 차는데? 10층인데 언제까지 올라가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자네들은 환불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누구세요? 나 또한 환불을 받으러 이 건물을 올라가다 포기했지. 그 누구도 100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순 없을걸. 뭐? 100층?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이제 겨우 10층이란 말이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무리 쿠왕과 철수라도 100층을 걸어 올라올 수 없을 거다. 물론 나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곳에서 계속 지내고 있지만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라고는 가끔 내 밥을 훔쳐 먹으러 오는 갈매기뿐. 하지만 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박살 홈쇼핑 환불팀의 에이스니까. 갈매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음식만 먹고 가버리네.
다리 아파. 더 이상은 못 올라가. 나도 포기야. 왜 여긴 계단밖에 없는 거야? 계단 말고 뭐가 있는데? 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당장 옐로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자. 마침 여기 전화기도 있잖아. 좋은 생각이야. 알겠어. 지금 옐로를 부를게. MD1, 옐로를 출동시켜줘. 알겠어, 대장. 출동이다! 충전 완료! 게이트 오픈! 옐로 출동! 이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달라 이거지? 와,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다리 아파서 혼났어. 할 수 있겠어? 하하, 나만 믿으라고. 이런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조차 없다니. 지금 당장 시작하지. 위치는 여기가 적당하겠고, 여기에 개발줄 거.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여기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출발! 임무 완료! 박살 홈쇼핑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가 생겼대. 아니, 그럼 이제 10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환불받기 쉬워지겠는데? 쿠왕과 철수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없나 보군. 이번엔 내가 이겼어. 정말 금방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환불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100층까지 이렇게 빨리? 저희 안전단이 이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요? 철수야, 저 로봇은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도 모르나 봐. 높은 것도 힘들지 않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움직이는 기계 몰라? 하, 이젠 힘들게 계단으로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좋은 걸 누구 마음대로? 네? 아닙니다. 환불을 해드리죠. 네, 여기요. 어? 뭐야? 어? 이게 대체 무슨... 옐로가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행성인들이 환불받으러 왔나 봐. 우와, 잘됐다. 비켜! 비켜! 저렇게 아무렇게나 이용하다간 다칠 수도 있는데. 옐로, 행성인들을 구해줘. 알았어, 내게 맡겨. 위험해! 최야, 괜찮니? 위험할 뻔했어. 손잡이를 꼭 잡고 탔어야지.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곳까지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공공시설이에요.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우선 어린이들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것이 좋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땐 출입구 문턱과 엘리베이터 바닥 높이를 확인한 후 타야 해요.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오르내릴 수도 있고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 있지 말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게 안전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조작판의 인터폰 및 비상정지 스위치는 위급할 때만 써야 하니까 이곳으로 절대 장난을 치면 안 되겠죠.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구르는 등의 행동을 하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일 땐 갑자기 멈출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타야 넘어지지 않겠죠. 또 손잡이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요. 에스컬레이터를 탈 땐 옷이나 스카프, 끈, 신발 등이 틈새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만약 옷, 신발 등이 끼었다면 손으로 당겨 빼지 말고 옷이나 신발을 벗으면서 주위에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요.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 이제 다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안전선 안에 서서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도록 해요. 이럴 수는 없어. 20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환불 철벽 방어선이 이렇게 끝나다니. 구왕, 철수, 두고 보자. 다음엔 200층으로 이사갈 거야! 은하 안전단 뉴스.
오늘 은하안전단 철수팀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뻔한 행성인을 구해내고 안전한 공공시설 탑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나 건물에서 대피해야 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화재, 지진 등의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해 탈출해야 해요. 비상시에는 기계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거나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말고 반대로 오르고 내리거나 장난을 치는 것도 위험하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면 당황하지 말고 억지로 문을 밀거나 조작판 단추를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인터폰을 눌러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은하안전단 테스트.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에 기대고 서 있는다. 2번,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손을 내밀고 장난친다. 3번, 넘어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잡고 탄다. 정답은 바로 3번. 그럼 다음에 만나요.